진주 강씨는 모든 성씨의 원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을 찾아가듯이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이재국입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성씨는 총 5,582개이고 본관별 성씨는 36,744개로 나옵니다. 2000년 조사에서는 전체 성씨가 총 430개로 집계되었는데 15년 사이에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귀화인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씨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한자가 없는 성씨가 4,07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성씨 중에 김씨, 이씨, 박씨 등 상위 10대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은 63.9%, 50대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은 94.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성씨 중에서 역사 속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어떤 성씨일까요? 증산도 도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체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지금부터 5,600년 전 고대의 제왕인 테오보키시가 풍시인데요. 풍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성씨이지만 지금은 전하여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성씨가 진주강씨인데요. 강씨는 현존하는 성씨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뿌리 성씨죠. 또한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참하느님, 증산상제님의 성씨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병마도원수 강희식을 시조로 모신 진주 강씨는 인원공 강감찬, 은열공 강민청, 국자감 박사 강계용, 사도소감 강이용, 관서대장군 강원로 등 다섯 선조를 각각 중시조로 모시면서 5대파로 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진주강씨는 한국에 얼마나 살고 있고 어디에 많이 모여 살고 있을까? 강씨는 우리나라 10대 성씨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 117만 6,847명이 살고 있으며 개별 성씨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 모두 단일본인 경상남도 진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전국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에 25만 9,564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많다. 경상남도가 경기도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본향인 진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성촌은 전국의 산재에 있다.